3세 2개월의 건강하고 활발한 아멜리가 스누질랜 전문가인 엄마와 함께 처음으로 스누질랜실에 왔습니다. 이 시간을 위해 스누질랜실을 미리 준비했습니다. 단상에 있는 두 개의 물기둥과 벽면에 폭포를 연상시키는 광섬줄 커튼이 보입니다. 편안하게 누울 수 있도록 바닥 매트가 깔려 있고 많은 방석들도 있습니다. 편안한 옷과 미끄럼을 방지하는 양말을 신고 있는 아멜리는 열린 문 앞에서 기다리며 방 안에 있는 어떤 기기로 갈 것인지를 스스로 선택합니다. 아이는 광섬줄 커튼을 선택하고 빛나는 줄 가닥을 바라봅니다. 엄마는 이 빛나는 줄 가닥 하나하나를 움직이며 아멜리에게 설명하고 또 무엇이 생각나는지를 물어봅니다. 아이는 이곳에서 그리 오래 머물지 않고 방을 빙 둘러봅니다. 아이의 눈길은 노란색에서 흰색으로, 그리고 파란색으로, 다시 노란색으로 천천히 색깔이 바뀌는 두 개의 물기둥에 멈춰집니다. 아멜리는 보글보글 올라오는 물방울을 흥미로워합니다. 아이의 눈길이 잠시 거울을 향하기는 하지만 두 번째 물기둥으로 갑니다. 그곳에서 아이는 웃음 띤 얼굴로 작은 물방울들을 손으로 따라갑니다. 엄마와 또 다른 스누질랜 전문가는 아멜리가 좀더 오래 물기둥에 머물도록 유도합니다. 아주 잠깐 물기둥 사이에 아이는 누워봅니다. 아이는 이첫 시간에 뭔가 새로운 것을 발견하고 싶어 합니다. 빛이 나는 바구니를 엄마는 방으로 가져와 바닥 매트 위에 놓습니다. 용기 안의 붉은 빛은 펼쳐져 있는 부드러운 모래에 의해 감춰져 있습니다. 아멜리는 이 기기에 매혹됩니다. 아이는 손가락으로 용기 표면에 펼쳐져 있는 모래에서 그림을 그리고 그곳에서는 붉은 불빛이 흘러나옵니다. 아이에게 있어서 이 빛놀이는 특별한 자극입니다. 인상 깊은 것들이 아주 많은 이첫 시간에 가장 좋았던 경험이 무엇인지 아이에게 결정하게 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이제 스누질랜실에 대해 조금은 알게 된이 아이는 다음 시간에 또다시 특정 기기를 선택해야만 합니다.